조용히.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오늘 오전 검찰이 미래자동차와 유력 대선 주자인 장필우 의원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재벌하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눈깔이 몇 개 있어 봐요. 내가 겁내나.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상구야, 저들은 괴물이야. 도청했냐? 유정훈이라고 특수부 소속인데요. 실력은 최고인데 족보가 없어가지고 별 볼일 없죠. 장필만 잡아. 그럼 줄이고 빼기고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잘나가는 정치 깡패가 장필우의 딸대를 물었다. 이 새끼들 지금 공사치고 있네. 너 뭐냐? 네 나라 영화 한편 하자. 복수로 하자고 거뜬하게.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죽어버려! 잊을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저기 아니면 친구가 되라. 같은 이유 아니겠어? 너랑 나는 우리가 쫓는 거.